오현득 원장 처태인 2016년 12월 말 국기원에 수상한 돈 거래가 포착됐습니다. 국기원 임원과 직원 8명이 동시에 국회의원들 계좌로 돈을 보낸 것입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그 비밀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국기원 직원 8명이 국회의원 16명에게 각각 100만 원씩 1,600만 원을 입금했고 그 직후 국기원이 그만큼의 돈을 직원 계좌로 입금한 것. 경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국기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국기원 측은 단지 직원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국기원에 성과급 제도가 없어요. 그리고 성과급을 주려면 이사회에서 전년도에 다 수직예산 다 끝내서 이거 책정이 돼야만 주는 건데 그러한 사실도 없고 여태까지 해본 적도 없어요. 직원들은 개인적으로 국회의원을 후원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 돈이 많다고 200만이나 돈 아닙니까? 그리고 현금 서비스 좀 빼가지고 마음대로 좀 있어요. 또 한 놈은 계좌를 가보니까 급여 받아봤자 1억짜리 남는지 지출이 안 왔더라고. 경찰 수사 결과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 절반이 국기원의 예결산에 영향을 주는 교문위 소속 의원들이었습니다. 법인이 특정 정치인을 후원할 수 없다는 정치자금법을 피하기 위해 국기원이 쪼개기 수법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후원금을 보낸 당시 직원들에게 연락을 해봤습니다. 정치 후원금에 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그거는... 저기 홍보 쪽하고 얘기를 하시죠.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뭐라고 해야 되는지 홍보 팀에 연락을 좀 해주시죠. 300만 원이 던지게. 얘네는 똥도 뭉칠 수밖에 없는 거고 아무리 오연들이 싫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 눈에는 자기 여태까지 봐왔던 사람들 중에서 오연들이 제일 빼기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해당 의원들은 국기원이 관여한 사실을 몰랐을까? 제가 아는 바가 없고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됐다 그러면 저한테 연락이 왔을 텐데 저한테 연락이 없었고 그다음에 뭐 쪼개기 후원금 이런 거는 전혀 받은 적이 없어요. 저희는 아마 들어왔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게 그 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마 그거를 그때 아마 돌려줬나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현득 원장 역시 한 국회의원에게 따로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이동섭 의원이었습니다. 그 기억이 나네. 확인해보니까 200만 원을 보냈는데 네. 오현득 원장 이름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고를 받고 네. 그때 내가 그랬어요. 그 사람만 사람 잡으러 빨리빨리! 국기원의 공금이 격려금으로 둔갑해 정치 후원금으로 쓰였다면 내부의 결정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국기원에서 그것도 바깥에서 진짜 사본 있어 사본들이 진짜 힘들게 운동 가르치고 그 심사위 코올리게 또 몇 분 모아갖고 주는 돈인데 그걸 그렇게 허탕하게 쓸 수 있다는 게 전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오현득 원장은 현재 횡령, 배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의혹의 당사자인 국기 원장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국기원 측은 정식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약 1억 명에 달하는 태권도인들의 대표자인 국기 원장. 그에게 쏟아진 의혹에 대해 당사자의 해명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네, 원장님 좀 대변해. 네, 지금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우리 원장님은 그렇게 결정하셨습니까? 아, 저희가 좀 건의를 좀 드렸고요. 여기까지만 하시죠. 원장님! 여기까지만 하세요. 원장님, MBC PD 수첩입니다. 원장님, 안에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소리니까 좀 다시 죄송합니다. 국기 원장은 끝내 카메라 앞에 나서질 않았습니다.